맞네. 들어와. 들어와. 여기 앉아. 아, 우리 애기 씨가 네가 수고했다고. 앉아. 이거 이쁘지? 우리 애기 씨가 이거 너 주라셨는데 내가 드려줄게. 우리 애기 씨가 맘결이 워낙 비단이셔서 다 됐다. 야, 이쁘다. 헐, 낫네.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 애기 씨 곧 오신대.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내 인연! 감히 얘가 어디라고? 어찌 감히 내 딸아이 방에 들어갔느냐? 무슨 해꾸지를 하려고? 아니옵니다. 거기서 기다리라 하길래. 당치 않다! 양반과 귀수의 방에 어찌 백장에게 허락될 것이더냐? 내 딸 댕기를 드리오, 백정이 댕기를 드리우다니. 네 년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야. 아니옵니다. 그 댕기는 네 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느냐? 이 발칙한 년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아직 어린아입니다. 겨우 댕기 한번 드린 것으로 이렇듯 가혹히 다루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는 뉘십니까? 소생은 홍문관 대제하게. 홍문관 관원이시오. 하면 어찌하여 남의 담장한 일에 관여를 하시는지요? 지나는 길에. 지나던 길이시면 가시는 길마저 가시지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외람되오나 한 말씀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병판대감댁 찾아가니십니까? 아버님의 심부름으로 도촌관대감을 뵙고자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소란을. 전후 사정 상세히 모르오나 진노하심이 지당하다 사료되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히 백정이 제 여식의 방에, 그것도 이 댕기까지 몰래 꺼내 들이우고 말입니다. 개돼지보다 못한 백정입니다. 짐승이 사람 흉내를 내어본들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어서 문 밖으로 내치시지요. 소에게는 외양간이 있고 말에게는 마구간이 있고 돼지에게는 돼지우리가 있는 법입니다. 어찌하여 사람과 짐승을 한 울타리 안에 두려 하시는지요. 이댁의 고귀한 가풍을 짐승의 천한 기운이 해할까 저어대옵니다. 일각도 지체 마시고 당장 내 지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아무렴요. 듣고 보니 그러합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저 개집을 내치지 않고!
어찌 이러십니까? 나랑 한 번만 겨루다오. 비리 대신이다. 저자의 왈패드를 비리로 막아내는 것을 보았다. 상대와의 거리를 정확히 가늠해 한 번도 비리 끝이 닿지 않았다. 휘두르나 치지 않는 것은 대단한 공력이다. 왜 방어만 하였느냐? 백정은 사람을 다치게 해선 안 되니까요. 마음껏 공격해봐라. 그만하면 훌륭하다. 나 때문에 네 아비가 고초를 겪었다 들었다. 내가 대별미나 장난을 쳐 성균관에서 출제당한 바로 그 유생이다. 사과는 길게 하겠다. 지켜보도록 해라. 나는 한시우다. 너의 이름은 다음에 만날 때 꼭 알려다오. 마음이 상했더냐? 내가 천하다 하여 마음이 상하였느냐? 참으로 요망하구나. 네 입으로 무어라 하였더냐? 하늘이 주신 네 마음속 귀천이 따로 있다 하였다. 스스로 귀히 여기면 귀할 것이니 사람이 나눈 귀천에 마음 쓰지 않는다 하였다. 그 말이 다 허세였단 말이냐? 거짓이었단 말이냐? 한 점 거짓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그리 살아왔습니다. 하운데 나리께서 소녀를 개돼지라 하셨을 때, 짐승이라 하셨을 때 왜 그리 가슴이 아팠는지 소녀도 알지 못합니다.
미안하다. 진정 미안하다.